자, 오늘은 수입을 해서 있었는데요. 네. 일단 여러분 그 수입을 보내는 위해서 우리 주문을 다 이용해서 여러분을 수입했었는데요. 비비지 말고 수입시라는 공간에서 하는데요. 아, 생각하시고 끝나고 같이 보는 공간이고요. 자, 기본 그립이 기본 그립이 있고 크로스 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롱 핸드 세 가지 그립이 있어요. 그래서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리면 크로스 핸드 2, 3, 4 기본 생각으로 2, 3, 4 아웃사이드 2, 3, 4 인사이드 2, 3, 4 사토미 2, 3, 4 1, 2, 3, 4 이렇게 다섯 가지 했었어요. 그러면 그립이 세 개니까 열다섯 가지 되죠. 그 다음에 박장. 아, 그 다음에 그 패스바이 옮겨가지고 이번에는 앞쪽을 그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동작의 전반부를 이쪽에 이어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패스바이. 그 다음에 아웃인 부분에 붙일 수 있고 한 가지 더 했던 게 팝콘.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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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합동을 이용한 생각을 해보다가 아웃사이드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섯 가지 동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